안녕하세요. 달기닭TV입니다. 오늘은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되면 농업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 지원이 되고요.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양도세나 농지취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용 면세율을 구매할 수도 있고 비료와 퇴비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혜택이 많은데요. 밭일, 논일을 한다고 무조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이 하나도 없다고 농업인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일정 조건이 되면 모두가 농업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농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조건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그럼 내 땅이 없으면 농업인이 될 수 없을까요? 내 땅이 없더라도 그리고 땅 100평, 2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휴경, 폐경 면적을 제외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두 번째,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세 번째,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이거는 농지대장의 경작 현황이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여섯 번째, 축산법에 따라서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에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일곱 번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이렇게 내 땅이 아닌 임차농지여도 농업인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받고 추가로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감면받아서 총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나고서야 이런 지원 사업을 알았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1,500평 이하 소농은 면적에 상관없이 1년에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1,500평 이상 대농은 면적 비율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은 1월부터 5월 사이이고 지원 금액은 연간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지원 금액은 주로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2년 이내에 농지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지을 경우 날짜를 계산해서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30%, 최대 1제곱미터당 5만원, 그러니까 한 평당 최대 16만 5천원의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3년 이상 작용 후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 구입을 하면 당해 농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만약에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1년 이내 1억, 5년 이내 2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받고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1톤 트럭 등 휘발유와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합산 5년 이상의 농업 경력이 있으면 60세 이후에 소유한 농지를 활용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와 퇴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출자 후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에서 3.7%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는 50만원부터이고 1000만원 이상을 출자해도 되지만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농업인 자녀에게 학기당 50만원에서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줍니다.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나 채권 관련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 저온창고 등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유기지 비료 지원 사업 등 그 외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서 15만원이 충전된 카드를 받아서 스포츠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농업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좀 더 많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주고 농업인은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큰 수익을 내기 힘들고 고령농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농업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농들도 농사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귀농을 도전하고 있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서 복지 혜택을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